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한국 공예샵 8729 디자인 문화진흥원과 함께 진행하는 한국 전통 무형 문화재 알리기 캠페인 에블란 위드 코리언 헤리티지 위 11월의 헤리티지 화각장 이재만 장인의 특별 전시를 토요타 용산 전시장에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화각장 이재만 인간문화재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109호로서 조선시대 화각공예의 마지막 재현자인 음일천 선생에게 사사받은 유일한 제자다. 50여 년 동안 화각공예 작품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두 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문화재인 화각공예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요타 용산 전시장에는 화각사조함, 화각3층장, 화가맘이 전시된다. 화각사조함은 전통 혼례에서 양가의 혼인을 확정하기 위해 서신을 통한 증표를 교환하는 의례로 쓰였던 사조함을 화각공예로 제작하여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해 더 귀한 의미를 품도록 했다. 또한 화각3층장은 관운상제를 위한 예절과 의식이 많아 의복과 천들을 넣어두는 폭이 넓은 장으로 가정의 중심이 되는 곳인 안방에 놓아 온화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화각함은 토요타 아발론 11월에 고객에게 증정하는 선물로서 회, 산, 물, 돌, 소나무 등 십장생 문양 등을 넣어 아름다움은 물론 아발론 고객의 행복과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했다. 또한 한국 토요타는 한국 공예샵 8729 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2013 한국 공예 디자인 대회에 아발론 특별 전시관을 설치하여 화각함 이재만 선생의 작품 및 10월의 헤리티지로 선정되었던 중요 무형 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김덕환 옹의 작품 그리고 12월의 헤리티지로 선정되는 장인의 작품을 아발론과 함께 전시 후